비가 온 다음 날 아침입니다. 하늘이 개이겠죠? 바람 한 점 없네요. 산이 바로 앞이라 습기가 엄청 높아요.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집들이 많아요.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을 돌리는 거죠. 밤새 저희 집 다육이들은 얼마나 물을 먹었나 살펴보러 왔습니다. 생장점에 고인 물도 털어줘야 되고요. 저는 생장점에 물 블로어로 얼른 먼저 좀 털어줘야 되겠어요. 선반을 살펴보던 중에 대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. 정말 애벌레가 제 이 원종 프리티를 알뜰살뜰하게도 정말 잘 도파먹고 새까만 똥을 여기저기 싸놨더라고요. 여러분, 애벌레가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까만 요런 까만 똥을 싸고 다니는 거예요. 정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부활을 했나봐요. 요거는 우선은 뽑아내야 되는 홍대화금하고 이취솔송, 그 다음에 로게로시는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멀쩡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죠? 요렇게 정말 이 애벌레 피해는 너무 좀 억지로라도 뽑아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다육이들도 살펴봐야 되겠죠? 아유, 로게로시가 같이 뽑혀 나왔네요. 자, 이렇게 놓고 이거 보세요. 아우, 살아있는 다육이를 이렇게 파먹었으니 다육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생장점까지 다 파먹었어요. 아침에 봤더니 뭔가 이렇게 새까만 똥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서 손으로 쓱 닦아내 봤어요. 위에서 뭐가 떨어진 건가? 그런데 아이고, 자, 여기 보면 요렇게 파먹은 게 보이죠?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다 지금 먹고 싸놓은 똥이에요. 제가 애벌레를 좀 찾아야 되겠어요. 이 애벌레가 지금 어디엔가 들어가 있을까? 여기 보세요. 요렇게 애벌레가 생기면 요렇게 파먹고 다닌 거예요. 이 큰 애가 어디로 갔을까? 이 지금 다른 데로 갔을까? 아, 저기 있다. 자, 아유, 이 정도로 큰 거예요. 한참 오래됐겠죠. 이 다육이가 밖에서 있다가 들어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. 지금 안 나간 지가 근 2주, 3주가 다 돼가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제 원종 프리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뜰살뜰하게 다 파먹은 거죠. 이거 어쩜 좋아요. 아유, 진짜로. 자, 넌 잠깐 있어봐. 더 있는지. 그리고 아우, 이거 보세요. 완전 속을 다 파먹고 그냥 여기 생장점을 이렇게 파먹어가지고 생장점 다 파먹고요. 여기 하얗게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. 이렇게 껍데기만, 정말 딱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파먹었어요. 애벌레가 이렇게 무서워요. 그리고 이제 얘가 아직 줄기로 안 가서 그렇지, 줄기로 가면은 줄기를 다 파먹잖아요. 그러면은 완전히 줄기가 남아나질 않아요. 그럼 딱 꺾이는 거죠. 지금 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줄기까지는 안 갔어요. 그래서 혹시 하나가 아니라 더 있는지 그것도 좀. 자, 이렇게 해서 우선 살릴 수 있는 다육이 좀 살리고. 어디엔가 또 애벌레가 숨어 있다가, 어우, 그렇지, 하나가 아니었어요. 어우, 얘는 더 크네요. 어우, 소름. 딱 봤을 때 제가 느낌에, 야, 이거는 뭐 한 마리가 다니면서 싼 그런 배, 그런 규모가 아니다. 근데 다른 데로 안 가서 지금 다행인 것 같아요. 다른 다육이한테 옮겨갔으면 그 다육이도 난리가 났겠죠.
여보세요. 완전히 속을 다 파먹었어요.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. 정리를 하고 요거는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요렇게 로시는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하니까 다시 심어주고요. 혹시 다른 곳에도 애벌레가 있는지 제 취솔송에는 없는 걸로 보이네요. 여기에다가 이제 막 먹고 싼 똥이 있어요. 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자, 이렇게 얘는 물줄 겸 약을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. 여기에서 이제 입꼬지 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내고요. 나머지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물로 좀 은가줌, 애벌레 은가줌 다 떼내주고 약을 치고. 어머, 어떡해. 애벌레가 이 아래에도 있었어요. 어우, 하나가 아니었어요. 어우. 심어줬으면은 그냥 이 애벌레 또 하나 못 보고 심어줬으면 난리 났겠는데요. 결국엔 또 얘 좀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. 저에게 구조돼서 구사일생 살아난 원종 프리티 다시 심어줄게요. 여러분, 이렇게 다육이한테 뭔가 증상 이상한 이물질, 오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그냥 있는 거 아니니까 반드시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. 다육이 얼굴은 항상 대부분 깨끗하고 예뻐요. 그러니까 뭐 새까만 뭐 그런 뭐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있다던가 그러면 그건 100%예요. 벌레가 똥을 싼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제 경험을 좀 하다 보면 아 다육이가 보통 아우 저런 지저분하지 않는데 저런 게 왜 묻었지 하면 그거는 100%예요. 100% 벌레 때문이에요. 자, 위로 그릇도 옆에다가 다시 심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얘는 부포를 좀 한 다음에요 흙을 살짝 좀 더 채워주고요. 제가 뽑아가지고 뿌리들을 드러놨으니까 이렇게. 엥? 이제 여기가 싫은 게냐? 다시 가거라. 자. 돌을 살짝 해주고 자 이제 여기다가는 그냥 물이 아니라 깍지약을 깍지가 아니지만 왜 깍지약을 하냐면 깍지약이 벌레를 죽이는 어떤 그런 원리가 이 애벌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물 주는 대신 깍지약을 줍니다. 혹시 남아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애벌레를 없애기 위해서예요. 자, 이렇게 애벌레 3마리나 퇴치했고요. 애벌레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파리 몇 장 넣어주고 한번 다시 키워보려고요. 자, 이렇게 끝. 거리대 밖으로 내쫓았던 남십자성이 화상을 입었어요. 이렇게 로제트는 괜찮지만 중간에 적심을 해서
이런 빛을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요 새 입장은 그만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. 혀 안에 자구를 키워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자구가 무사히 건강하게 클지 알 수가 없네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 룬데리도 햇볕 좀 받아라 했더니만 요렇게 못 견디고 타버렸네요. 어쩌면 좋아요? 저 룬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적심을 해야 될까? 좀 놔둘까? 생각을 좀 하고 나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손상이 됐거든요. 에이, 좀 나중에 내보낼 걸. 후회되네요. 여러분, 화상 조심하세요.